1999년 9월 13일 처음 이 자리에 앉았던 그날 그때 떨림이 고스란히 기억나요. 신기하고 설레고 긴장됐던 그날의 추억이 벌써 9년하고도 8개월이 지났어요. 지난 시간이 한 편의 영화처럼 떠오르네요. 행복할 때나 외로울 때나 늘 당신과 함께여서 참 즐겁고 고마웠습니다. 당신도 행복하셨나요? 스위스로우의 그대가 있어서 고은희 씨가 신청하신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3월 28일
오지 않을 것 같던 그날이, 네, 오긴 오는군요. 3월은 저에게 참늘 기대를 갖게 하는 행복한 달이었는데, 2010년은 참 잔인하고, 네, 너무나 눈물을 자꾸만 글썽이게 하는 그런 달이 돼버렸습니다. 은희 씨 이름 기억할게요. 방송을 들을 때마다 달콤 DJ가 기억하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연을 보냈을까? 누구누구씨 오셨어요? 할 때마다 그렇게 많이 부러우셨대요. 그래서 언니, 저 제주도에 사는 고은인데요. 꼭제 이름 기억해 주세요. 우린 다시 만날 거니까. 저 휴대폰이 없어서 문자도 잘못 보냈고, 부모님께서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치해 두셔서 고릴라도 접속 못하는 소극적인 청취자였지만 늘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은희 씨. 고은이. 10년 뒤에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2010년 3월 28일 정지영의 스윗 뮤직박스 시작합니다. Sweet night, 달콤한 그 목소리 지친 내 맘에 다가와 속삭여줘 Sweet music bars 행복한 내일을 그려보아요 내 맘에 귀 기울여줘 그대에게 막연히 그런 상상을 몇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달콤한 음악 상자가 정말 끝날 때 마지막 방송 같은 걸 하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 그런 상상 첫 곡은 뭘 틀고 중간중간 어떤 얘기를 할까 한 번쯤 누구나 마지막을 막연히 상상해 보잖아요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냥 조금 더 즐겁고 편안하게 나는 모든 걸다이 시간에 쏟아부었으니까 더 이상 미련 같은 건 없어. 정말 가볍게 훌훌 떠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참 그렇지가 않네요. 예전에 저도 학창시절 좋아했던 라디오 프로그램 DJ가 바뀔 때마다 그렇게 친구 하나 뺏기는 듯 마음이 아팠었는데 저는 지금 수백 명, 수천 명의 청취자들을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0년의 기억으로 함께 할게요. 사연은 좀 이따 소개해 드려야겠어요. 음악 먼저.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황선중 씨의 신청곡이고요. 김진환, 조경윤 씨가 청하셨어요. 윤하, 기다리다.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이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가슴 떨리는 이런 사랑 또 없을 테죠. 몰래 감추듯 오랜 기억 속에 단 하나의 사랑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아픈 눈물쯤이야 얼마든 참을 수 있는데. 어쩌다 그댈 사랑하게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 있죠. 한번 누구도 이처럼 원한 적 없죠. 그립다고 천 번쯤 말해보면 닿을까요. 울어보고 뗐으면 그대 내 맘 알까요. 서운한 일들만 손꼽을까요. 이미 사랑은 너무 커져있는데 그댄 내가 아니니 내 맘 같을 수 없겠죠. 그래요 내가 더 많이 좋아한 거죠. 잠들죠. 나 언제쯤 그댈 편하게 볼까요. 언제쯤 이 욕심 다 버릴까요. 그대 모든 게 알고 싶은 나인데 언제부터 내 안에 숨은 듯이 살았나요. 꺼낼 수조차 없는 깊은 가시가 되어 아홉 번 내 마음 다쳐도 한 번 웃는 게 좋아. 그대 곁이면 행복한 나라서 싫은 표정 한 번조차도 편히 지은 적 없죠. 그대 말이면 뭐든 다 알고
우리가 참 오랫동안 함께 하긴 했나 봐요. 할 이야기가 너무 많고, 그리고 음악 한 곡 한 곡에도 어쩜 이렇게 마음들이 담겨 있는 건지. 언니, 제가 붙잡으면 조금 더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붙잡아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신 경윤 씨. 9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유령 청취자였지만 한 번도 달콤 가족이 아니란 생각은 해본 적 없었어요.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축하하는 그런 저에게는 참 즐거운 9년이었으니까.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서 새벽이라는 멋진 시간을 선물해준 언니에게 그냥 마지막 인사를 꼭 하고 싶었어요. 우리 안녕이라고는 얘기하지 말아요. 네, 그냥 안녕이라는 얘기는 아직은 왠지 하고 싶지 않은 거 있죠. 조경윤 씨, 그리고 김진환 씨는 저에게 늘 참 다정하고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분인데요. 달콤한 음악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힘들었던 야근을 버텨내지 못했을 거예요. 달콤한 음악상자 홈페이지에도 가보고 생전 안 하던 고릴라도 다운받아보고 집에서도 듣고 가끔은 길을 가다가 예쁜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제일 먼저 스윗뮤직박스를 떠올렸었고 상자 PD님, 캔디 작가님, 예원 작가님 정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족 같은, 애인 같은, 친구 같은 그런 달콤한 음악 상자, 한 공간에서 모든 걸 펼쳐 보여준 달콤 상자 고맙습니다. 저도 진환 씨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선중 씨가 예전에 솔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소개됐던 그 황군이신데요. 달콤 상자는 나에게 가족 같은 존재. 시험 못 치고 막 위로받고 싶을 때도, 그리고 받아쓰기 100점 맞아서 칭찬받고 싶을 때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엄마잖아요. 그냥 달콤 DJ는 엄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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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 DJ한테 얘기해야지, 이거 위로받아야지 하고 늘 제일 먼저 달려오고 싶은 곳이었고, 고3 때 첫 모의고사를 엄청 망치고 대성 통곡하며 울며 불며 살기 싫다고 문자 보냈을 때도 누나가 저 토닥토닥 해주셨거든요. 정말 그래서 마음 추스리고 다시 한번 열심히 하셨던 거 맞죠? 분명히 더 좋은 인연, 정말 예쁜 여자친구도 꼭 생기실 거예요. 제가 오늘도 토닥토닥 해드릴게요. 김태성 씨, 제목을 고르는 데만도 30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안녕하세요 누나라고 제목을 쓰고 말았어요. 2000년 여름 저 고3이었을 때 이 방송을 처음 듣기 시작해서 2시부터 막 눈이 감겨서 겨우겨우 힘들게 공부했던 기억도 나고요. SBS에 회원 가입하고 아이디에 누나 이름을 딴 JY를 넣어서 만들었던 기억도 나는군요. 우리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좋은 일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즐겁게 웃으면서 어디선가 만나요. 태성씨, 포지션의 재회 전해드리고요. 이상은 언젠가는 이어집니다. 우린 참 좋았었지. 혼자 쓸쓸한 밤에도 가끔
이상은의 언젠가는 포지션의 재회 이렇게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전 참 이상해요. 이렇게 눈물이 자꾸 나면 코가 막혀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좀 편안한 목소리로 여러분과 새벽 2시간을 함께하고 싶은데 제 마음과는 달리 자꾸만 울컥울컥 그렇게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지 않은 목소리가 나오네요. 마음이 참 제 마음대로 안 돼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난 경임 씨. 그때는 단발머리 여고생이었는데 이제는 참 많은 게 바뀌어버렸죠. 클로징북에도 맞아요. 경임 씨 사연 소개됐었고 예전에 생일도 네 축하드렸던 기억나고 그러네요. 저에게 그런 글을 쓰셨어요. 언니 이제는 저녁 시간에 시계 보면서 초조해하지도 마시고요. 하고 싶은 것도 다 마음껏 하시고요. 심야 영화도 보러 다니고 그러세요. 그러게요. 밤 12시에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은데 한동안은 그 일도 별로 즐겁진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꼭 그럴게요. 그리고 신준성 씨는 교환학생으로 영국 가 있는 동안 누나한테 엽서 보냈던 거 기억나세요? 유스호스텔 로비에 노트북을 켜고 무심코 그런 글을 남겼었어요. 여긴 스페인 세피아 호스텔인데요. 혼자 여행 중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호텔 로비에서 고릴라를 통해 누나가 읽어주는 사연을 들을 수 있었죠. 처음으로 가보는 낯선 땅, 텅 빈 호스텔에서 그냥 울적해진 기분이 그 어떤 피로회복제보다 든든한 음료수가 돼주더라고요. 야, 낯선 땅에서 그랬던 적이 있었군요, 준성씨. 고맙습니다. 그리고 달콤 요리사였던 문승진 군은 맞아요, 요리 전공하시는 분이어서 예전에 우리 요리 프로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정말 자세히 사연도 올려주시고 실제로 요리 사진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러셨는데 그 코너도 참 그립네요. 그쵸? 요리하는 승진 씨에게는 더욱더 특별한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수많은 달콤 가족들도 다 승진 씨 그리워하고 시험 공부하시는 동안 제주도에 계신 동안 그랬었어요. 언제가 달콤 한 스푼 요리 한번 해주세요. 에코브릿지와 정엽이 함께하는 네 자리 이희경 씨의 신청곡으로 이어드립니다. 이제와 멍하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았어. 내 눈에 눈물이 고여진 것도 떠나서 한참이 지난 뒤 옷을 입으면 왜 그리 참 잘 어울려. 오래된 친구와 술을 마실 때면 늘 내게 말투가 너 같아.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채울 수 없나 봐. 네가 없는 내 하루에 가득 차. 이 자리 이제 와서 문득 날 생각해보면 참 따뜻했었어. 내가 준 선물이 제일 좋다면 그렇게 꼭 쥐고 다녔지. 취한 밤이면 걱정된다면 언제나 넌 내게 왔지. 아직도 내 곁에 네가 내 여자라면 나는 취하고 말 텐데. 에코브릿지와 정엽이 함께한 네 자리. 이희경 씨, 우리 이렇게 잠깐 또 이별을 하게 되네요. 그동안 특별관리 대상도 돼주셨고 달콤 특파원 역할도 해주셨고 친구들에게 달콤한 음악 상자도 참 많이 홍보해주셨던 고마운 희경 씨였는데, 희경 씨는 저에게 그러셨어요. 언니는 저의 소울메이트이자 정신적인 지주이자 매일 밤을 함께하는 소중한 친구였다고. 잠깐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 가득 차게 해서 다시 또 만나려고요. 그때도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 꼭 되어주세요. 심정보 씨는 인천에 살고 있는 정보예요. 심정보 씨 이름을 보고 저는 동시에 또 심형보, 형님 이름이 생각났어요. 예전에 정보 씨랑 형보 씨랑 형제인데요. 편지에 넘버원, 넘버투 매일 번호를 붙여가며 손편지를 그렇게 보내주셨었죠. 제가 남자분이 어쩜 이렇게 글씨를 잘 쓰세요? 라고 늘 감탄했었는데 그 동생 정보 씨의 글씨였다네요. 제가 글씨체가 형보다 조금 더 예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늘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편지를 보냈었죠. 2008년 6월 4일에는 대학을 휴학하고 1년간 호주로 어학연수를 다녀올 때
한국을 떠나면서 학교 동기들에게 밤에 쓰는 편지를 썼었어요. 그리고 너무 정신없이 며칠을 보내고 호주에 도착해서 좀 적응이 끝난 뒤에 다시 듣기를 하는데 누나가 친구들에게 반편지를 전해주셨더라고요. 만족스러운 어학연수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번 1월 29일에 임용고시 최종 합격 통보까지 받으셨답니다. 아, 자랑스러워라. 이제는 선생님이 돼서 학생들을 만나고 계시겠군요. 정말 자랑스럽고 많은 걸 해내고 위로해낸, 많은 걸 해내고 성취해낸 고마운 달콤 가족들. 그래서 달콤 상자 이름을 더 빛나게 해준 정보 씨와 형보 씨. 신청하신 음악 준비했어요.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윤창욱 씨가 청하신 곡입니다. BMK 꽃 피는 봄이 오면.
겨우도 뿌리 깊은 사랑은 이젠 떼어낼 수 없나 봐. 또 처음부터 넌 내 몸과 한 몸이었던 것처럼 그 어떤 사랑조차 take you away, pretend I was queen, what would you say? Would you think I unread? Cause everybody's got the way I should feel.
we'll stay the night. Please, sir, don't you walk away. Don't you walk away. Don't you walk away. Please, sir, don't you walk away. Don't you walk away. Don't you walk away. Don't you walk away.